2월 21일 사순 제1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십자가 지고 가시는 내 주의 크신 고통을 십자가 아래 계시는 성마리아를 보아라. 내 주의 거룩하신 저 십자가의 희생 온 세상 구원하는 참 삶의 길이 되었네. 세 번째 넘어지시는 내 주의 크신 상처를 피땀이 땅을 적시는 주 예수 고통 보아라. 내 주의 거룩하신 저 십자가의 희생 온 세상 구원하는 참 삶의 길이 되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배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주일 미사 이제 앞으로 황 신부님께서 그동안 도맡아 오셨는데 박 신부님, 저 부관장 신부님 이제 나눠서 매주 이렇게 분담해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선 셋째 주에 주일 미사를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 시기 여러분들 은혜롭게 주 중에도 우리가 주회를 뉘우치면서 하는 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기로 보낼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중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면서 오늘 미사 지향은 김기웅 세례자 요한의 가족과 김혜영 대례사의 가족, 서선엽 안젤라, 박옥 이순내, 송호림 테오드로, 송태성, 박현민 베드로 사제, 김태웅 베드로, 송성현, 주시몬 가족, 윤재임 소아들에서 김상만 바스칼, 김용자 요한나, 성양자 안나, 김향숙 율리아, 생미사로 이분들 기억하고요. 김철진 바오로, 김동진 연옥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김기순 사비나, 이선영, 황기찬 요한, 그리고 어제 기일을 맞이한 저의 동기 김진환, 안드레아 신부의 영혼도 하느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저주의 모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 짐승과 땅의 모든 들 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새들을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이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향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에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천하는 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오늘 복음과 또 우리가 오늘 들은 일독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악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 그냥 깨끗하게 그냥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홍수를 내리십니다. 이 홍수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방주는 교회, 또 생명, 또 구원을 상징합니다. 흔히 본당, 많은 본당들의 로고가 이제 배 모양을 하고도 있고 또 교회를 흔히 배 모양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교회는 홍수와 같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서 방주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독서에 보면 일독서를 잘 풀이해주고 있는데 이독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는 그 물로다가 쓸어버리는 것이지만
또 물로다가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쓸어버리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는 또 세례 물로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노아 이야기에서 물은 홍수로서 죄로 물든 땅을 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세례 역시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속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에 떠내려가고 죽음을 맞이했죠. 누구만 살았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동물들, 어딘 8쌍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이제 그 암소 한 쌍씩 해갖고 이렇게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혼배성사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했을 때 하느님이 그 죄를 보고 다 쓸어버렸는데 노아만 태우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 수컷과 암컷을 태웠단 말이죠. 그래서 혼인성사 남과 여의 어떤 그 거룩함을 그 홍수로도 씻어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지켜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사 중에 혼인성사는 나머지 성사는 다 주례사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데 혼인성사만 신랑과 신부가 성사의 이제 주체가 되죠. 주례사제는 증인만 되고. 아무튼 우리도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 안에 머물 때 그 홍수를 면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노아도 방주 안에 머물지 않았었다면 아무리 의인이었어도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를 만들어서 그 배 안에 머물지 않았었다면 홍수에 휩쓸려 내려갔을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홍수와 같은 유혹과 세상의 시련 속에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약 1년 동안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올리브가지 물어오고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땅이 말랐는지 체크를 했는데 거의 한 1년 정도가 걸렸다고 봅니다. 그 1년 동안 홍수가 내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당신과 또 노아가 맺은 그 계약의 표징을 아름답게 무지개로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데, 무지개는 그냥 날이 맑을 때 저절로 그냥 뜨지 않죠. 뭔가 이렇게 습기, 비가 좀 확 지나가고 난 뒤에 짠한 햇빛이 이렇게 태양이 뜨면서 무지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맑은 하늘에 뜨는 게 아니라 궂은 날씨 다음에 맑은 햇빛과 무지개가 함께 오기 때문에 무지개가 더 아름답게 보이죠. 제가 한 4년 전쯤에 아버지 신부님이 응경축을 맞이하셔서 아들 신부들 또 몇몇 신부들 같이 해서 독일로 이렇게 여행을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 중에 아들 신부님은 또 이제 뮌헨에서 유학하고 계셨고, 그래서 유학하고 있는 신부님이 독일 전반을 좀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등산을 하루는 이제 그 하이킹을 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었었는데 차 세워놓고, 렌트한 차 세워놓고 쭉 이제 걸어 올라가다 보는데, 거기서 이제 산장에서 소 키우시는 독일 아주머니도 만나고, 교우시라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래서 쭉 이제 산장까지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산장에서 첫날 밤 저희가 올라갈 때는 빈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일단 이제 짐 풀고 이제 씻고 뭐 하다 보니까 밤에 깜깜해졌을 때 천둥 번개가 치면서 억수구 같은 빈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섭다, 이거 우리 올라올 때 이렇게 비가 내렸으면은 굉장히 고생했을 텐데 다행히 산장에 들어오고 나서 빈님이 오셔갖고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어느 신부님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나와보라고, 밖에 이만한 무지개가 떠있다고 그러면서 빨리 나와보래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다 밖에 나와서 보는데, 진짜 제가 머리털 나고 제가 봤던 무지개 중에 제일 근사하고 크고 멋있는 무지개가 두 개가 이렇게 떠있고 그 위에 하나가 이렇게 떠있는데, 땅 저희는 산 정상이라 저 땅 밑에서부터 무지개가 이렇게 올라와서 하늘 끝까지 닿는 것처럼 큰 무지개가, 중간에 뭐 건물도 없고
이게 시야가 터져 있으니까 멋있는 무지개 두 개가 터져 있어 갖고 그때도 말이 안 나왔죠. 와, 이야. 그러면서 사진 찍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진 나갈 텐데요. 그때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예, 멋있죠?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야, 이거는 땅에서 볼 때는 무지개를 이렇게 크니까 우러러 보는데 산 위에서 보니까 무지개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가끔 하느님께서 사람과 계약을 맺으실 때 무지개라는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야, 이런 호렙산이나 이런 데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때 무지개를 띄워주셨으면 이런 느낌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1년 내내 홍수와 같은 유혹과 시련들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면 하느님의 자비와 또 사랑의 해가 쫀하게 뜨면서 아주 아름다운 하느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그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오늘 이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그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사순식에 많은 또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할수록 많은 유혹들이 따를 텐데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먼저 겪으셨던 주님께 도움을 청함으로써 거룩하고 은총 속에 사순시기를 보낼 수 있는 은총을 오늘 이 미사 안에서 함께 기도드리기로 합시다. 성가를 한 곡 할 건데요. 내가 사막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내가 광야 속에서 길을 잃어도 나의 슬픈 영혼이 다시 기쁨을 얻고 내가 평화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 마음과 주님 생각을 간직하면서 살지 우리 마음속 가득 나의 마음속 가득 주님의 평화 넘치네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무너진 나의 집 나의 마음 새로운 힘으로 살게 하시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하기로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이신 주님,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살피시어 교회가 세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엘레이손.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국가와 시민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을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공동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소서. 기리에 엘레이손 엘레이손.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굶주리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소서. 기리에 엘레이손 엘레이손.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를 굽어 살피시어 희생과 절제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에서 희망을 얻고 이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기리에 엘레이손 엘레이손.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악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자 힘쓰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즐거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는 지금 주님 대전에 미약한 이 제물을 드리옵니다. 너그러이 받으사 기뻐하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 보답하려고 정성된 예물을 바치옵니다. 너그러이 받으사 기뻐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의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시기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욕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전사와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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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방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정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주마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오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수교 요한 크리스토스토모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안개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곧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영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아래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라. 한 말씀 말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이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오.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독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신 골고타 언덕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은 죄 니우치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여 따르게 하소서.